이거 배운 지 얼마나 되셨죠, 지금?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됐죠. 네. 근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. 워낙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시니까 화음 누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. 여기 한 번만 더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네. 자신 있게 치시면 돼요.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은 그대로이지만 수아는 달라졌습니다. 노인 요양 시설도 추석 기간 면회를 자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비접촉 면회만 허용했습니다. 영 전화 안 받네. 세 사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, 반갑습니다. 엄마. 아이고.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. 엄마, 엄마.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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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. 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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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자. 어머, 영자, 영자. 엄마, 딸, 딸. 엄마. 안녕. 엄마. 아니, 그래도 얼굴이 좋네. 딸이지, 없다고. 엄마. 영자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습니다. 자, 엄마 딸 맞지? 엄마는 맞지 딸을 알아보지 어? 못합니다. 엄마 아니야. 우리가 엄마 버린 거 아니야. 엄마 미안해. 엄마 우리가 엄마 버린 거 아니라니까. 아, 이거 엄마 이거 벗어 볼까? 엄마, 엄마 이제 엄마 딸 그치? 아니 뭐 안경도 벗고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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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손 안 들어봐. 엄마 딸 맞아. 이게 바쁜 병균 우리한테 있다고 그래서 엄마를 못 보게 하는 거야. 그래서 안 간 거지. 엄마 알겠어? 네. 아 예, 감사합니다. 엄마. 아, 마음 아파. 영자는 엄마에게 가져갈 음식을 만듭니다. 엄마의 보살핌을 받았던 그녀는 이제 엄마를 보살핍니다. 이렇게 서로의 순간이 엇물려 삶의 수레가 굴러갑니다.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. 예예. 예. 열 없으시네. 예예. 예. 먼저 받아 주신 거예요? 아예 어머니 아. 네, 드시라고 가왔는데 이거는 죽을 네. 좀 다시 미움으로 끓여서 막 갈아가지고 아, 영양가 있는 아니 네, 완전히 그렇죠. 네, 체에 네. 흘러가지고 완전 미움이야 미움 오, 미움에다가 오늘 좀 꼭 다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예 이거는 우리 이거는 어머니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. 우리 수고하신다고 가라님하고 아가씨들을 갈라님하고 이리로 가온 거예요. 모두 감사합니다. 아 예, 그리고
어쨌든 우리 엄마 좀 잘 봐주소. 우리가 못 보는 대신에. 아, 저희가 봐드리죠. 과장님 믿고 가야지. 짱했노. 고맙습니다. 네, 가세요. 수고했어. 네. 아이고, 우리 엄마 좀 잘 봐주세요. 네, 예, 조심해서. 어쨌든 한 번 더 봐주소. 기지개 한 번 더 갈아주고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엄마가 지나왔던 세월의 길을 영자도 걸어가겠죠. 입자 유도 운동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이고 이런 작동들 하는 거죠. 네. 사실은 경희는 미래의 자신을 바라보며 삶의 두 번째 바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어제서 똑같아요. 맛이 그런가요? 네. 그냥 막김치 맛이에요. 그러니까 현재 고령자들을 위한 무스식이라던가 또 다양한 형태의 부드러운 식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. 이 목넘김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점도 증진제에 대한 연구는 제품 안에 상당히 많이 되어 왔었어요. 근데 수분을 섭취하는 수분 섭취. 있죠. 네. 제가 그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거든요. 네. 실습을 갔는데 이렇게 물을 못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. 이렇게 드리면 그분들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경희가 두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을 그리고 재회. 수아가 달력에 표시하며 기다린 그날입니다. 어서 와. 아니 근데 경희 왜 이렇게 살 빠졌니? 살 좀 빠졌지 언니? 어. 그랬는데 어떻게 사니? 우리가 광주 그랬는데 언니한테 드디어 왔네. 그래 마니야. 자 언니도 앉아. 응 앉아. 우리 집 내가 이리 가서 앉아야지. 언니 앞치마도 예쁜 거 입었네. 네 살만 뺐네. 나 살? 어. 살이 빠졌네 보이. 많이 빠지진 않은데. 제가 좀 많이 들어갔네. 왜 내려 엄마가 배가 이만큼 나 안 나오니? 아니 배가 쏙 들어가 보네요. 아니 막 오 기다려지는 거야. 언니 막 설레지 않았나? 설레지 막. 나 그 요즘 세월 빠르다 간다 간다 했는데 진짜 언니 만나러 가는구나. 우리 구경 어디 시켜줄 건데? 어디 자기네들 뭐 지난 옛날에 소세원 이야기 담양 소세원이라고 그 담양? 응 대나무. 그 내부 갔다 왔다는. 아 중록원 그리 가고. 그 강주가 있고 그 아이가 광양 아이가. 담양. 그래. 담양. 근데 저번 가을에도 갔다 왔나?
아 그래? 어. 경인 안 가봤지. 난 여름에 한번 가봤어. 언니 나무를 밀고 들어가는데 아니 누구야 이거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언니 나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나 보다 아니 여, 이런 거 막 어, 저... 저기 나오는데 응응 응. 나왔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자 헤어지도 마음만 헤어져 있어도 마음만 60번째 여름 우리가 참 여름을 보낸 사람이 있겠나 없지 지금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한 것 우리 생애에서 최고 여름이었지 올 여름 나는 TV집 수아가 그 처음에 우리 만나고 좀 뭐랄까 조금 웃음이 좀 없는 여자로 봤거든 아, 그래? 그런데 어, 너무 막 차게 웃는데 빵 터졌지 빵 터진 그 웃음 와 나 사람은 한경 딴 사람이 그래서 내가 툭 틀어놓고 하니까 아마 서로 금방 친해질 거잖아. 아니 근데 얼마나 좋아. 그렇게 우리 아. 셋이 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 하나도 없이 이상 아니 이상해서 이상한 점은 있지 왜 없지 이상한 이상 아 이상은 다 있지 있는데 이상한 점은 있지 그거를 이제 이상한 사람 누구 손으로 짚고 제일 이상한 사람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짧은 삶을 살았잖아. 짧게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살게 되면은 그런 게 저항에 맞춰가 써야지. 계약서? 우리가 그렇지. 계약서? 계약서를. 언니 뭐 하고 싶어? 말해. 뭐 하고 싶어? 나? 응. 아니 나는 그거였잖아. 서로 이해 제일 이해하고 남의 탓 안 하는 거. 남의 탓 하지 말자. 남의 탓 하지 말자. 남의 탓 하지 말자. 나는 두 번째는, 나는 언니는. 서로 존중하고 잔소리 하지 말자. 그러니까. 언니는? 난 다 좋다만. 너희 둘이 다 맞출 수 있다. 아니, 안 못 받을 것 같아. 나는 반말 하지 마.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받아내고 가을에 색이 드는 나뭇잎처럼 세 사람은 서로의 빛깔을 드러내고 또 알아갑니다. 경이 뭐 병아리 같아. 앉아. 예쁘지? 응, 키가 크니까 예쁘다. 고마워, 언니. 고마워, 언니. 근데 있잖아, 나 이거 봤는데 얘가 예쁜지 저 피아노. 그치. 피아노가 나오나고 한 번도. 근데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? 열심히 해라. 미리 줄게. 팍팍. 내년 이맘때는 언니 연주회 한번 해. 그래. 내가 꽃다발 들고 올게. 그래. 갑자기 여기 아. 나와가지고 또 피아노 뭐야. 피아노 로스터 이래가지고. 아, 이수아. 언니 이름도 이쁘고. 어. 아이고 아이고. 피아니스트 이수아를 좋아하세요? 이러면서. 일단 두 명은 확보했다. 네. 알았어. 잠깐만 기다려. 꼽자 갈지 말고. 뭐 좋은 거 주려고 그래. 뭐 좋은 거 주려고. 선물 가봤어? 어? 아이고. 아이고. 어머. 뭐야. 물. 어머. 어. 나는 뭐 선물 주웠어. 나는 고운 게 없는데. 내가 먼저 언니네 집에 왔으니까 먼저 소환이한테 먼저 요거 내가 언니 리스 조그만 리스 만들었어. 어머 세상에. 이거 이렇게 딱 어디 이렇게 딱 아치에 갖다 놔. 뭔 머리야. 이거 머리띠 하고 아이. 언니 왜?
아니 수다야.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건 뭐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고 이게 걸어야 돼. 내가 언니 생각을 했는데 내 시계 내가 한번 해볼게. 이게 시계 부위하고 잘 맞는 것 같다. 볼게. 그게 꽃이 중심이 어디? 됐다. 이렇게 잘 어울리네. 네. 이거는 영자 언니 선물인데 언니 엄격히 말해 언니가 아니고 어머니. 아 어머니. 내가 그 왜 요양보호사 뭐 했다잖아. 그래서 그 어르신들 뭐 식이요법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의연화 장애 있고 곤란이 있으신 분들 혹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가 있었어. 그 어떻게 하면 음식을 편하게 드실까 하는 거기 가서 내가 강의 듣고 어머니 생각해서 쭉 그런 거야?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. 내가 이제 설명을 언니한테 어떻게 해봐. 해서 드릴까. 조금 열어봐도 돼.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왜 살이 잘 걸리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이 음식이 그냥 막 먹는 게 아니야. 한번 접어봐봐. 좀 너무 있어야지. 힘들어. 이게 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저어봐봐. 이렇게 저어서 드리면은 과자를 드시는 것 같아요. 과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한마디로 죽이 되네.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입이 마르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을 입술에 숙여드렸거든. 아, 딱 생각나더라.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해드렸을 그 생각이 들더라.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한번 드려봐봐 언니. 안 바른 것도 드려야지. 또 이렇다 서기를 해가지고 이랬다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고마워서도 한번 갖고 들어가야지. 맨날 시청해가지고 그래. 고마워. 그래 언니. 어쨌든 엄마가 좀 드셔야 될 건데. 벌써 다 나왔니? 자는 척 하는 거지 뭐. 그렇겠지. 이 굴러도 그쪽으로 굴러 이쪽으로 굴러지만 내 배우로 떨어지면 나 죽어. 손 잡아달라고 손 내밀었어. 그래? 왜? 자다고. 원래 뭐 이렇게 셋이 있으면 안 자는 거야. 다 그래도 졸리면 잠이 오잖아. 자기 졸리면 자. 그렇게 시끄러워도 잠 오잖아. 90이 언제 오겠나 근데 또 금방 오겠지. 야, 금방 온다, 야. 80kg, 그 80이면 80kg, 90이면 90kg 온다, 나나. 우리가 지금 60kg 달리고 있다, 지금. 그니까 말이야. 근데 이제 시작이다, 시작. 사실 어릴 때나 젊을 시절에는 옆에 누가 와도 잘 친해지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묘한 그 저기 공유가 있는 것 같아요. 한 달을 살면서 누구와 사느냐가 또 때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내 나이에 용기가 뭔가가 이렇게 도둠을 해서 탁 뛰어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준비는 꼭 있었는데 스스로 뭔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 도움닫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도움닫기를 그 탁에서 멀리 뛰어나가잖아요. 그 도움닫기를 하는 계기가 돼야 돼요. 마음으로 살 거예요. 40살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?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. 말없이 기다려주는 거. 그래서 나도 이 이번에 우리 친구들 새로 만드는 얘기였어. 너무 그거 하나는 완벽하게 배우더라. 이제 인생이
60 넘으면 시건이 든다고. 나 그거 진짜 너무 쉽게, 나 진짜 그거는 내가 인생에 처음으로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. 나는 59으로 살 거예요. 왜냐면 내 몸은 비록 넓지만 마음은 항상 누가 내 마음을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59처럼 살면서는 남이 뭐 뭐라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나니까. 저는 정말 이 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쉽게 바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아요. 함께 살고 싶어요. 누구라도 함께 살고 싶어요. 저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구라도 살아도. 저는 지금 이 나이가 좋아요. 지금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참석 이렇게 참가하게 되고 나 멋져요. 한번 왔으니까 그냥 자주 와도 되잖아. 그냥 올 일 있으면 진 안 하고 우리 말하고? 아니 이제 나 가기는 지가 놀래야?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. 어른을 가만 빨리 오늘 하면 지금 안 가달라고. 없었던 걸로. 우리 할머니 이 소리 다 들어갔어? 우리 할머니 아니야. 우리 할머니 아니야. 누가 할머니 그랬어? 언니 언니. 세 사람의 동거는 끝이 났지만 그들에겐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이 밀려오겠죠. 62회 3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기에. 어떠한 나이로 살아가든 오늘의 젊음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하여 60세 미만 출입금지.